그 싱그러운 나이였을 때 일기를 늘 썼었어요. 근데 일기 맨 끝에는 뭐라고 썼느냐? 오늘도 불확실한 미래였다. 나에겐 미래가 없었어요. 희망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셔서 집안은 너무 가난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8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성우가 되면서부터 많이 제 삶이 달라졌어요. 뭔가 남과 다르게 노력하면 열정적으로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자리에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성우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들어만 가면 뭐 그냥 금방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한 6개월 지났는데도 배역이 밤낮 죽는 거예요. 그 삼국지라는 걸 그 방송했는데 전쟁 씬이 많이 나오잖아요. 밤낮 화살 날라 으악! 칼 모서리 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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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죽었어요. 그러다가 살아날 일이 생겼어요. 그 왜 어린애 있지? 그 웨이터처럼 생기네. 제가 웨이터처럼 생겼나요? 나이든 웨이터? 그래서 뽑혀서 갔어요. 고모 대사가 있으니까 신났죠. 어서 오십시오. 주문 받겠습니다. 네, 맥주 3병에 마른 안주 하나요. 3번 테이블에 맥주 3병하고 마른 안주 하나 있습니다. 고대사예요. 처음엔 신났는데 이걸 한 서너 달 계속하다 보니까 실증이 났어요. 매일 똑같이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어떻게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지? 고민하고 있는데 큐! 저도 모르게 대본까지도 준비했어요. 대본 보고 어서 있어! 좀 받겠습니다. 아 예, 맥주요. 맥주 시원한 거 있습니다. 혼자 막 깨춤을 추는데 연출 선생님이 너무도 화가 나신 거예요. 컷!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어디서 건방지게 네 멋대로 해? 너 뭐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선생님 제가 저 웨이터는 제가 거의 다 하는데 너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경상도 웨이터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현철 선생님은 그때까지 화가 안 풀리셨는데 다른 분들이 막 웃으셨어요. 그 말 재밌다. 근데 마침 엔지니어분이 플레이를 다시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현철 선생님 얘가 한 게 이게 더 재미나네요. 그 선생님이 그걸 들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게 저 재미나네.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라고? 아, 예, 배한서입니다. 하고 쫄아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그랬더니 앞으로 말이야 웨이터 역할은 네가 다 해라. 근데 뭐 경상도로 하든 호남으로 하든 충청도로 하든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해 알았지? 그런 그 해프닝이 제작부에서 소문이 났어요. 웬만한 배역은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아, 그 웨이터 잘하네 이제 걔 배 개우라고 그래. 그러다가 덜컹 큰일 난 일이 생겼어요. 주인공의 동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혹 한국 영화 보면 신성일 선생님 시대 대사 있죠? 하, 그래. 경아 춥지 않니? 경아가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단 말이야. 경아 눕자. 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멋있고 매력적이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 주인공의 동생이에요. 그 저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냔 말이야. 누나가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이 시끄럽단 말이야. 고3인 내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일찍 들어와 달란 말이야. 그렇게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자 선배님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뭐하러 그래. 나는 성일이 오빠 안 만나면 죽겠단 말이야. 어우 다른 땐 이런 데서 박수가 막 나오는데 아 박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배역을 맡았는데 저도 고민을 했어요. 나는 중고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신인성으로 들어왔으니까 프레시하게 뭔가 색다르게 해보자 그래갖고 큐를 딱 받고 누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누나 늦게 들어와? 나 공부가 나 고3인데 어떡하라고 늦게 아 누나 제발 좀 입지 좀 들어와 줘. 아. 그렇게 했더니 그 연출 선생님도 컷! 하더니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래서
또 야단 맞는구나 해갖고 아 예예 저 배한성입니다 그랬더니 야 저희 선배님들도 그래 야 저 무서운 신인을 봐라 야 너 이름 뭐라 그랬지 배한성입니다 앞으로 배한성 시대가 열리겠구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처럼 싱그러운 나이였을 때는 제 연기 스타일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시대의 올드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올드 패러다임이 아니고 저는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거죠. 저는 그런 거를 배한성이 만든 작은 전설이다. 맥가이버도 안 봤어요? 가제트도 모르는 거예요? 가제트는 오래? 예를 들면 그 맥가이버 그 이제 더빙이나 그러죠. 대사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보고 녹음을 하니까 집에 가서 이게 시사를 해보니까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연인을 기다리는데 안 시계를 막 보면서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뭐 이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번역은 어떻게 되냐? 왜 안 오지? 이것만 돼 있는 거예요. 앞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본하고 필름을 미리 달라. 그때는 필름으로, 비디오 필름으로 봤죠. 막 서너 번씩 보고 한 사람과 영화 한 번 보고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그럼 출연료는 세 번 봤으니까 세 배? 열 번 보면 열 배? 출연료는 똑같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보는데 톰 홀츠라는 배우가 그 웃음소리를 내는데 하는데 저는 완전히 와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하나 내가 죽더라도 저 배역을 내가 꼭 녹음하고 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차에 타자마자부터 연습을 했어요. 문 땅 닫으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영화를 세 번인가 봤어요. 언제 녹음하나 녹음하는데 한 10년 후인가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PD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데우스 녹음한다. 네 저 아마데우스 데이 친구처럼 그러니까 알았데이. 근데 네 말이야 그 아마데우스 그 저 톰 홀츠 그 웃음소리 그는 말이야 그건 오리지널을 살린다. 그러니까 그 웃음소리는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대사만 해라. 그러면은 나는 의미가 없다. 그럼 나 안 해. 나중에 이제 타협을 봤어요. 그래, 아이 그럼 네가 뭐 해도 안 될 텐데. 그날 녹음해갖고 뭐 실험해갖고 뭐 다들 박수 치면은 네가 하고 박수 안 치면 네가 포기해야 돼. 그러지. 박수가 많아. 여러분 박수 좀 쳐보세요. 그 가제트 형사는 안 해? 가제트 형사는 안 해? 가제트 형사는 말이죠. 처음에 제가 시사를 해보니까 너무 웃겨요. 이게 캐나다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퀘벡 지방인가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뭐 나와라 헬리콥터 오면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성우가 헬리콥터 그런 거예요. 나와라 뭐 가제트 스키 이거면 나와라 가제트 스키 비롯병, 비롯병, 바트로병, 배수지병, 영리, 아들지병, 비롯병. 그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해서는 너를 가제트 스키, 너를 가제트 팔 이래갖고 애들이 스트레스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을 높이고 소리를 뒤틀어서 너를 가제트 팔 이렇게 한 거예요. 나와라 같이 헬리콥터! 헬리콥터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나와라 같이 헬리콥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쉽게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다면 나와라 같이 팔! 뉴인 페니 빨리 가서 범죄 수사 잡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서남사 어디로 갈까? 눈빛 찍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 그때 선배들의 목소리를 못 쓸 거냐고 그리고 그분의 삶
많은 것, 아주 많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설이 있기까지는 아무런 과정 없이 전설이 있는 거는 아니죠. 저는 하여튼 그 우리 MC 번호 송승환 씨는 뭐 어려서부터 배우지만 이 배우의 한문 배자는요 사람 인변의 아닐 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개, 소, 말, 뭐 돼지, 동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보다 어떤 감성이나 상상, 공상력, 창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배우라는 거죠. 그런 배우의 꿈을 저는 언제부터 가졌냐?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졌어요. 영화를 많이 보면서.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프레쉬를 사가지고 프레쉬로 시나리오를 봤어요. 시나리오를 보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 소년 병사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내 배역인데? 내가 배역을 정해버렸어요. 그러고는 어떡할까? 영화사에다가 편지를 보내자. 제가 썼어요. 근데 제 글씨가 중학교 3학년 때에서 삐뚤빼뚤해서 안 되겠어요.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편지를 보냈어요. 영화사에서 한 열흘 만에 답장이 왔어요.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답장이 안 와요. 근데 한 10여일 만에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연애 편지보다 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착 열어봤더니 딱 한 줄이에요. 본 배역과 맞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배역에 캐스팅이 안 됐다. 이거보단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던 50여 년 전에 그런 아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영화사에다가 편지 쓰고 나를 캐스팅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런 상상 공상력을 그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도전해봤느냐.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영화사에 편지를 써보낸 전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또 일을 저질렀어요. 영화 배우에서 성으로 바꿨어요. 인물이 안 돼가지고. 송승환 씨가 됐으면 난 영화 배우 했을 텐데. 성으로 한 건 잘했죠? 그때 동아방송이라고 그게 64년인가 그랬어요. 1964년. 성우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에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신분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내년에 봐야지가 아니고 그 서류를 육천형 그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 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한강 다리에 가서 떨어져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우 재능도 없나.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정말 잘된 일이죠. 그 승리에서는 배우는 게 한 가지다. 근데 실패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운다. 뭐 어떤 야구 감독님이 한 유명한 말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합격했다 안 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아주 그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월북을 하시고 어머니는 당시에 너무 귀하게 자라셔서 그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때는 1등으로 내가 그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신입생 대표로 내가 나가서 이제 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신입생 답사하러 가는 난 첫날이죠. 학교 가는 첫날, 중학교. 세수하고 들어왔는데 밥상에 밥이 없고 요 접시에 인절미 조그만 거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 웬 떡이야 그랬죠. 그랬더니 동생이 엄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남동생 이렇게 세 가족인데 동생이 배고파서 잤다가 떡이라고 그러니까 떡이다! 그러고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동생 손을
저희들을 때리지 않으셨는데 동생 손을 힘차게 때리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게 형이 1등으로 합격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형이냐. 근데 그 답사라는 거는 배에 힘이 없으면 답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형이 먹고 가야 돼. 가족이 셋이고 떡이 셋인데 그래서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동생 거 하나 먹으면 되겠네 하고 하나를 먹고 이제 그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막 그 이제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온 다 날부터 제가 돈벌이를 했어야 돼요. 기영이 아저씨라고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아저씨를 쫓아다니면서 보조처럼 일을 한 거예요. 지게를 지어서 나르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게꾼 아저씨한테 줄 돈을 저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뻘뻘거리고 그러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아저씨가 봐도 안 돼 보이니까 야 한성아 너 그 냉면 좋아하지? 야 그 냉면 말이야. 어? 야 이거 세 개 남았다. 이거 빨리 옮기고 말이야. 야 냉면 곱빼기도 사줄게. 그러면 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얼른 옮겨요. 그리고 냉면집에 가요. 그 냉면 곱빼기가 있어요. 근데 냉면 곱빼기 보고 저는 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못 먹는데 동생도 못 먹는데 나만 먹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난이 나의 에너지였다. 제가 내 어떤 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덕수상고를 들어갔어요. 당시 이제 설린상고, 덕수상고 이 두 학교를 서울에서 나오면 거의 은행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명문 학교예요. 거기 야간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선 뭘 잘해야 되냐? 주산을 잘라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하도 개구쟁이여서 도끼질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 손가락으로 요 손가락으로 주판을 놓거든요. 근데 이게 살점이 떨어서 덜렁덜렁한 거를 풀로 비워가지고 풀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요 톡 튀어나온 게 뭐냐? 요 손가락이 날렵해야 주산알을 탁탁탁탁탁 놓거든요. 근데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옆에 주판알을 자꾸 건드려서 주산 점수가 뭐 30점,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석차가 자꾸 떨어져서 장학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주판을 못 놓으면 은행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를 그래도 찾아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야, 너 대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전 너무도 섭섭했어요. 우리 집에 먹을 쌀이 없는 걸 잘 아는 친구가 대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너나 가! 그리고 화를 내고 문 탕 닫았더니 멀쩡하게 있다가 그 친구가 갔어요. 며칠 후에 신문지에 뭘 둘둘 싸가지고 와서 톡 내밀어요. 대학교 등록금 빌려왔으니까 너 이 돈 갖고 가. 그 50년 전에 그걸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고 친구가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뭐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래갖고 그 돈을 줬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 방송학과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을 다녔어요. 그 학교에서 그 1년 동안 이원경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전 열심히 했는데 넌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건지 교수님을 쫓아가서 교수님 전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아래 위로 이렇게 쿨대 넌 건방진 놈 같아. 왜 안 되는지 네가 생각해봐야지. 그러셔서 그 다음 시간부터 교수님을 그냥 종처럼 쫓아다녔어요.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막 그거 발음이 틀렸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막혔더니 뭐 막 그럼 말은 길게 말해야지. 말 달리는 말
말은 짧은 거야. 어? 말 잘한다 그러지 말 잘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를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 노트가 정말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성우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날. 배한성이는 말이야.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하면 넌 합격할 거다. 마치 그 어떤 고승, 선승께서 한 말씀 화두로 탁 던지시고 가시는 것처럼. 드디어 시험 날이에요. 그때 180명, 아, 1800명이 왔어요. 10명 뽑는데. 그때도 180대 1이에요. 스튜디오에 들어갔더니 대본이 다섯 유형의 대본이 있어요. 그중에 어떤 대본을 이렇게 딱 집으면 그 대본으로만 해야 돼요. 네, 내가 세 번째인가 그랬어요. 앞에 하는 친구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난 합격할 수 있겠다.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이게 너무 떨려요. 너무 떠니까 진행하던 선배님 와서 붙잡아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안에서 그 심사하시는 심사위원 선생님 뭐해? 아 빨리 하는 거 뭐해? 막 이런 표정이세요. 뭔가를 해야 돼요. 네. 성우. 아니 시험에서 성우 시험에서 떨면 떨어지겠어요? 합격하겠어요? 떨어지. 정답.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서혜경 씨죠? 혜경아 네. 사랑한다. 오늘 강의쇼 60분의 기적 함께 가지 않을래? 그걸 혜경아 사랑한다. 강의쇼 60분의 기적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러면 떨어지죠. 근데 저는 떨어서 합격한 거 있죠. 떨어서. 왜냐? 제가 딱 집은 시험지가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때는 복권이죠. 지금 가서 로또인데. 그래갖고 자기 신혼 부인한테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여보 나 복권에 당첨됐어. 20억이야. 우리도 강남에 가서 잘 살자 여보. 안녕. 그랬으면 떨어지죠. 저는 어떻게 떨리니까. 야 여보. 뽀뽀. 복권에 당첨됐어. 복권에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은 속담도 아이고 뭐 고리타분한 거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하늘은 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너무 공감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고생 끝에 뭐 낙이 온다. 이런 그 속담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실감하고 그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가 하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왔는데요. 이제 친구분이 선생님이 어려우셨을 때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투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꿈을 위해서라면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저에게 투자하실 수 있으신지. 그럼요. 그 뭐 투자라는 것이 꼭 돈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나의 그 재능 나눔 그런 거로 그럴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제가 찾아가면 선생님의 재능을 저에게도. 그렇죠. 아이고 주차증이 나오네. 나중에 연락을 하시죠. 명함을 끝나고 하나 소리. 여러분이 어떤 그런 뭔가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작은 전설을 남길 준비가 돼 있는가. 지금 그런 작은 전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걸 묻는 거죠. 그럼 배한성 당신은 그러면 뭐 신이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만 다 있고 실패와 좌절은 없느냐? 저도 뭐 그런 실패와 좌절이 무수히 많았죠. 실패와 좌절 중에 어떤 성과도 있는 거지 성공만 있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그게 보니까 10대 역할을 잘했는데 20대 역할은 안 돼요. 20대에서 30대 역할을 하려면 안 돼요. 30대에서 40대 역할을 하려면 또 안 돼요. 그런 장벽도 많았고 그래서 무수히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장벽이 있어서 안 되느냐? 무수한 연습과 새로운 발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하면 그게 극복이 어느 만큼 되다. 100%는 없죠. 제가 아무리 뭐 어떤 작품을 잘했다고 해도
100% 얘기는 없어요. 실망, 뭐 절망 때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지팡이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신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일어서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어느 때, 결정적일 때 신께서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죠. 신의 지팡이를 받을 만큼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의 지팡이를 받을 만큼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막 가다 보면 쓰러져 있어도 신께서 지팡이를 붙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